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매물이 본 매물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256.8제곱미터, 2568제곱미터입니다. 777평 생산관리지역 777평입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소백산 조망이 있는 유명한 마을입니다. 적성 상리는 우선 양지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을이라 인기가 많고 또 금수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고요. 오늘 구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소백산 조망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눈앞에 보이는 이 토지, 여기가 777평형입니다. 777평형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근처에 한국영사 보셨듯이 근처에 전원주택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자, 보시면 필집 자체는 평탄하고요. 자, 수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좋고 건축허가 내실 때 국어 정화조 빼기도 아주 좋습니다. 또 저 반대편에 보면 하천이 또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조망이 너무 아쉽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조망이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남향 정면에 소백산 조망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진입 여기 보면 이렇게 수로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 좋고요. 어제 또 비가 와서 좀 땅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앞면으로 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앞면부 보면 이렇게 여기 시멘트 작업이 됐기 때문에 진입하기 문제 없고요. 길 높이랑 비슷하거나 앞쪽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전면부, 앞면부 보면 높이가 같거나 비슷한 높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도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은 뭐니뭐니 해도 소백산 조망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땅이 좀 질어서 앞면부로 다녀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필지는 굉장히 반듯합니다. 굉장히 반듯하기 때문에 딱히 토목공사를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777평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자, 뒤편 보시면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입주하셔도 지내시기 아주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름에 가려져 있는데요. 이쪽 면에 보면 금수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금수산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국명산에도 금수산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 여기 지내시기에는 금수산 등산하면 건강에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소백산 조망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777평형이라 전원주택 짓고 농지연부까지도 충분히 나올 사이즈니까요. 귀농 귀촌 생활 하시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단양에는 남양마을이 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적성 상리는 남양마을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주변에 적성 면사무소와 면소재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북단양 IC하고 단양 IC하고 거리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보시면 아주 농사가 잘 되는 항토옥같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원래 이쪽에 금수산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촬영한 영상이 금수산하고 소백산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조망이 좋고요. 자, 소백산 조망이 있고요. 자, 여기서 금수산 조망 보여드렸어요. 금수산, 그리고 하천. 하천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자, 이쪽 편에 오니까 소백산 조망이 훨씬 잘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안쪽에 집을 줘도 조망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이입돼 있고요. 정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허가 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경계면 끝까지 왔습니다. 자, 이쪽 면은 좋은 점 또 하천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면에도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고요. 국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반대쪽 이쪽 면 국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내기도 좋고요. 자, 금수산이 안 보이는데 너무 오늘 날씨가 아깝습니다. 자, 금수산 아래 위치해 있고요. 남향으로 소백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원주택 부지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토지 여기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필지가 반듯하고요. 전원주택 부지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금수산 조망하고 이런 거 제가 다시 한번 더 넣어드리고요. 오늘 구름 때문에 아쉽지만 금수산하고 소백산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건 참 아쉽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